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하찰요리의 직연스님 치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또 맞았어요. 시즌2 들어오니까 우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 언제 틀릴지 몰라요. 자 오늘 이제 저희 물김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물김치 시리즈인데 요번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보리 틀린 게 한 가지 나왔습니다. 뭘까요? 여름에는 다들 열무김치를 먹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특별하게 네. 보리쌀을 푹 삶아서 보리쌀? 네, 보리쌀이 언제 네. 나와서 언제 먹어요? 주로 여름에 덥기 때문에 음흠. 보리차를 먹어서 열을 식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감기 걸려서 이렇게 열 오르는 아들은 보리차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요? 네. 그래서 보리차 하듯이 보리쌀을 삶아서 네. 해가지고 네. 시원함을 더하는 거예요. 시원함. 옛날에는 가마솥에 네. 네. 이렇게 그동안 먹을 걸 한 번에 네. 그 보리쌀을 삶아서 네. 소쿠리에 받쳐놨다가 네. 이렇게 덜어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 신식이에요. 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아니, 신식이에요. 그냥. 저 신식이에요. 저 가마솥 몰라요. 저 보리쌀 삶는 거 몰라요. 네. 가마솥 아, 그랬군요. 아니, 문제가 있어. 네. 그런데, 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네. 딱 건져 놓으면, 거기에 보리쌀 삶은 물이 있잖아요. 오, 네. 그 물을 가지고, 네. 김치를 담았어요. 오. 그래서,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삶아서 네. 그러니까 보리쌀을 삶아서 걸러서 걸러서 제가 네. 걸르는 걸 보여드릴 건데 왜냐하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자 보리쌀을 네. 보면 요 가운데 네. 그 집처럼 지나간 게 있어요. 줄. 얘는 네. 이거는 갈아도 그대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성격 좋은 사람은 그냥 먹어도 되지만 네. 저같이 이제 성질 안 좋은 사람은 이게 걸려요. 이렇게 걸려요? 네, 왜냐하면 많이 돌아다니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미관상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 뭐가 흔히 말하는 티갑시가 들어갔나? 이러면서 건져내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꼭 갈아서 합니다. 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러야 돼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믹서기에 갈면 네. 자 잡으세요. 잡을게요. 믹서기에 갈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가른 거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물 양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넣고 푹푹 삶아서 이렇게 애가 문드러지도록 삶으면 돼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자, 네. 왜냐하면 보세요. 오. 퍼런 게 요만큼에도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보기 안 네. 좋잖아요. 근데 이걸 먹는다고 치면 더 안 좋겠죠? 아, 그래요? 걸러내는 거. 하얀 게 낫잖아요. 얘는 안 삭아요? 네, 안 삭아요. 얘는 그 곡식 종류가 아니고 그냥 네. 그 집 같은. 근데 저희 이제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네. 모르겠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네. 빼야 돼요. 밑에는 맑게 나오고 위에는 노란 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갈아서 또 네. 하면 또 빠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조금 굵은 데다 해버리면 같이 빠져서 그 받치는 의미가 없어요. 채를 고운 걸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카메라 한번 보시겠어요? 다 아는 인물이라서. 자, 이렇게 네. 해놓는 거예요. 또 한 번 갈아서 할 테니까 그동안 네. 자, 스님은 다른 걸 할게요. 네. 오늘처럼 물김치를 한다 하면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네. 자 다듬어서 씻을 때 너무 세게 씻으면 얘네는 멍이 들어서 아삭이 아니고 푹 들어가는 기분이 아주 나쁜 그런 식감이 나와요. 물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씻을 때 박박 씻으면 안 돼요. 얘는 정말 유리처럼 살살 달래야 되고 그래요. 자 다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사전에 미리 해놨지만 다듬는 네. 거는 그냥 절여서 할 때는 관계없어요. 물김치일 때는 여기를 한 2, 3cm 입부분을 잘라서 버립니다. 그렇다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거 놔뒀다가 열무도 시래기 삶아 먹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국 끓이거나 네. 또는 이렇게 찌개 끓이면 돼요. 그래서 잎을 잘라내고 한 3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물김치를 했을 때 텁텁하지 않아요.
네. 지금 여름철에는 이 빨간 고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색깔이 예쁘니까 이렇게 고추를 갈아놓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너무 이제 이게 빨갛게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취향껏 섞으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저 상추물김치 할 때 했었죠. 네, 그렇게 네. 가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간 거 싫다 그러면 좀 덜 네.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생강도 제가 따로 이렇게 갈으라고 했는데 우리 어차피 고추를 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넣어서 갈게요. 지 교수님은 사실 많이 하셔가지고 손목이 막 아프실 정도 칼질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먹는 쪽이라서 네, 어슬기 할 때는 배를 안 가릅니다, 여러분. 지 교수님 안 계실 때 다나 TV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다녀오셨어요? 네. 자, 이렇게 네. 고추랑 생강을 네. 갈아온 걸 이제 여기 아까 네. 걸러놨던 보리 쌀 섞는 거예요. 죽. 얘는 안 걸러요, 스님? 네. 얘는 왜 안 걸러요? 고추인데 걸러고 나면 뭐가 남아? 차라리 고춧가루를 넣는 게 낫지,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네. 고춧가루. 지금 사실 이 상태도 예쁘긴 한데, 그죠? 그건 맞아요. 고춧가루 예뻐요. 안 섞어도 되고 이 정도의 색깔이 나오면, 그죠? 그냥 할까요? 매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저로 이제 네. 보다시피 우리 소금을 이제 처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간간해야 돼요. 김치는 처음에 간간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이 정도면 네. 그다음에 매실. 열무를 아삭아삭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삭아삭. 네, 이렇게 해서 휘휘 젓고 소금을 녹입니다.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자, 열무 김치는 여러분 어떻게 담드냐면 저는 이렇게 아예 그릇에 놓고 숨이 죽을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아까 이제 못 살게 굴지 말라. 모든 김치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진짜 얘는 더 그래요. 네. 멍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뭐 양이 이거지만 실제 양이 많다고 치면 이렇게 네. 해서 빨간 고추, 파란 고추 같이 넣고 위에 한번 켜켜이 켜켜이란 말도 알고 이렇게 그리고 아래는 조금만 왜? 위에서 더 내려가니까 맨 위에 제일 네. 많이 넣어줘야죠. 원리까지 생각을 네. 해야 돼. 또 넣고 참 신기해요. 이게 야채들이 이렇게 섞이면 그 나는 냄새가 좀 벌써 이렇게 딱 마치 익은 듯한 김치 그 김치가 완성된 듯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원래 열무김치는 금방 담아서도 먹잖아요. 열무김치로 밥 비벼 먹 보리밥해서 밥 비벼 먹는 여름이나 먹는 거였어요. 최고잖아요. 그쵸. 그 물 생기면 국수 삶아서 열무김치. 갑자기 큰 소리가 왜 나오지? 금방 튼 사람이 보면 냉면 색깔 정말 예뻐요. 색깔 네. 정말 예쁘고 지금 이렇게 함과 동시에 김치의 그 냄새가 싹 올라오는데 저희가 항상 찍을 때마다 생각하지만 이 냄새를 함께 이렇게 넣어드릴 수 있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이렇게 이대로 이제 네. 숨이 죽을 때까지 놔두는데 네. 우리 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열무가 밭으로 가려고 한다.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숨이 안 죽어서. 왜 숨이 안 죽었을까요? 간이 안 맞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 맞았다. 숨이 안 죽고 있다는 건 김치가 싱겁단 얘기예요. 아~ 그럴 때는 따라서 또 네. 소금 말고 간장을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집간장으로 네. 얹어주면 돼요. 네. 근데 또 만약에 빨리 죽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짜단 오이 얘기죠? 넣어요. 그렇죠. 오이를 넣던가 아니면 무를 얇게 썰어서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화력을 도와주는 데 역할을 해줘요.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열무 김치 지금 또 봐도 이렇게 냄새만 맡으면은 마치 지금 막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얼마만에 먹나요? 얘는 취향에 따라서 금방 먹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이렇게 좀 익혀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수나 냉면은 얘가 익은 다음 해야 되고 익어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금방 네. 먹는 것은 보리밥을 해서 비벼 먹을 때 보리밥에다 네. 더위를 좀 물리는 네. 이런 음식으로 우리 예전 조상님들이 그렇게 해 드셨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찬 음식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그래서 여기 뭘 넣었어요? 고추. 아, 그래서 넣은 거구나. 예쁘라고 넣은 게 아니구나. 아, 물론 그것도 있어. 네. 아무튼 가지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한여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열무 이제 한번 마지막 한번 남았죠? 물김치? 네. 뭘까요? 다음 시간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쉬운? 훨씬 쉬운? 양배추 물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저희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닥닥 신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열무김치 한번 담그셔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선생님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